클린스만 호의 데뷔전 상대 남미의 강호 콜롬비아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콜롬비아전 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콜롬비아 에이스 하메스 로드리게스에 대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1991년 7월생으로 촬영일 기준으로는 만 31살입니다. 이 하메스는 2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인데요. 180cm에 75kg으로 보기보다 굉장히 탄탄한 체형이고 왼발이 강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침투패스, 측면에서 올려주는 크로스가 일품이죠. 게다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결정력이 유독 좋은데요. 혼전 상황에서 튀어오르는 볼을 발리로 꽂아 넣는 그런 환상적인 골을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하메스가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낸 건 포르투 시절부터였는데요. 2010-11 시즌부터 3시즌 동안 무려 108경기에서 32개의 골과 42도움을 올렸습니다. 하메스의 이런 천재성을 알아본 AS 모나코는 4,500만 유로, 한화로 약 600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하메스를 영입하죠. 그리고 하메스는 이런 기대에 실력으로 부응합니다. 이적 첫 해에 적응도 필요 없이 38경기에서 10개의 골과 14도움으로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보여줍니다. 외모도 실력도 완벽했던 하메스는 곧바로 레알 마드리드의 레이더망에 걸려듭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약 8,500만 유로, 한화로 약 1,100억 원이라는 경악할 만한 이적료를 지불하면서 하메스는 모나코에서 단 한 시즌 만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첫 시즌이자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던 해였죠. 하메스는 월드컵에서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보여주면서 콜롬비아를 역사상 처음으로 8강에 올려두었고 스스로도 월드컵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이 월드컵에서의 맹활약은 리그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하메스는 안첼로티 감독의 지휘 아래에서 2014-15 시즌 46경기에서 17개의 골과 18도움을 올리면서 펄펄 날았는데요. 이런 활약에 힘입어서 레알 마드리드는 UEFA 슈퍼컵과 FIFA 클럽 월드컵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하메스는 라리가 최우수 미드필더 수상에 영예를 안았죠. 아, 딱 이 무렵에 백PD가 베르나베우에서 하메스의 경기를 직관했었는데요. 굉장히 운이 좋게도 하메스의 최고의 전성기 모습을 두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활약 중에도 하메스는 시즌 중간중간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두 달여가량을 잔부상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어렵게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상이 하메스의 발목을 잡았죠. 2015-16 시즌 초부터 하메스는 잔부상 때문에 출전과 휴식을 오가고 있었는데요. 출전할 때에도 기복 있는 플레이로 이스코와 출전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게다가 레알 마드리드 역사상 최강의 삼각편대 BBC 라인과 최강의 중원조합 크카모 라인에 밀려서 주전 경쟁도 굉장히 힘겨웠죠. 이런 분위기는 2016-17 시즌에도 이어졌는데요. 심지어 두 시즌 연속으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뛰지도 못했고요. 결국 바이에른 뮌헨 임대라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제대로 맞아떨어졌죠. 하메스는 하인케스 감독 아래에서 기존 2선이 아닌 3선 메짤라 역할까지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특유의 왼발킥을 무기로 분데스리가를 탈탈 털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가 심각한 부진을 겪으면서 하메스의 조기 복귀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하인케스 감독이 하메스는 신이 내린 보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팀의 핵심 자원이 되어 있었고 하메스도 당시 인터뷰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복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라고 밝히면서 결국 뮌헨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메스는 바이에른 뮌헨 첫 시즌 동안 39경기에서 8개의 골과 14도움을 기록하면서 2014-15 시즌에 견줄만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뮌헨에서의 두 번째 시즌 2018-2019 시즌에는 또다시 부상이 하메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잦은 부상 때문에 선발과 교체, 휴식을 오갔고 당연히 기복도 심했습니다. 결국 뮌헨은 완전 이적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메스는 두 시즌 만에 레알 마드리드로 복귀를 하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건재했던 크카모 라인과 발베르데, 이스코와의 경쟁을 이겨내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메스의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되었죠. 하메스는 은사 카를로 안첼로티를 따라서 에버튼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부상으로 한 달 정도 쉰 것 빼고는 꾸준하게 활약을 하면서 안첼로티 감독과 찰떡궁합임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첼로티 감독이 한 시즌 만에 다시 레알 마드리드로 복귀를 하면서
하메스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새로 부임한 베니테즈 감독은 또 한 번 하메스를 구상해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렸습니다. 결국 하메스는 2021-22 시즌을 앞두고 카타르에 알라이안 SC로 이적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알라이안에서 뭔가를 보여주기도 전에 하메스가 유럽 복귀를 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23 시즌을 앞두고 하메스를 향한 여러 팀들의 관심이 있었고 하메스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였습니다. 하메스는 현재 올림피아코스에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황인범 선수와 중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17경기에 나서서 5개의 골과 5개의 도움으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19년 3월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표팀과 맞붙는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는 에이스인 하메스를 주축으로 한때는 인간계 최강으로 불렸던 라다멜 팔카오와 손흥민 선수의 동료인 다빈손 산체스, 아스날과 나폴리에서 주전골리였던 다비드 오스피나 등 유명 선수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데요. 벤투 감독 아래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팀, 과연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인 콜롬비아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풋볼티키 빠따!